치킨 김밥 이런 거네. 안녕? 안녕하세요. 내 머리 나 머리 어떡해? 저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안 씻고 있었어. 머리 안 감았어. 세수만 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저 나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꽁이 밥도 주고 꽁이랑 놀고 막 재밌는 것도 보고 그러고 있었어요. 밥도 내가 차려 먹고. 드디어 샤이니 동콜미 첫 주. 뭐 드디어라고 하면 내가 되게 신난 것 같으니까 이제 막 빠르게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다. 샤이니 컴백 after one week later this so did you watch my our shiny stage and YouTube content or something? Ah, IU palette and then 또 뭐 있지? Dangerous date 아니 근데 위험한 데이트 아찔한 데이트인가? 민호 형 키 형 괴로운 데이트 그리고 우리 뭐 있지 또 뭐 나왔지? 엄청 많이 나왔는데 김밥 패밀리 그리고 또 빗돌 기획 TVN 코미디 빅리그 그 오뉴 키는 구해줘 옴즈 그리고 나 빼고 민호 키는 구해줘 옴즈 그리고 차이니 태민 제외 버전의 놀라운 토요일 등등등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졌죠. 정말 사실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어요. 이 제 머리가 이렇게 표현이 사실 어제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어제 만나러 빨리 이제 라이브를 켜, 팬사인회 끝나고 라이브를 켜야지 생각을 하고 씻고 나왔어요. 씻고 나와서 머리 나를 잠깐 침대에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자 그게 9시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잠들어 버렸어요. 아 저녁 9시에 잠들어서 잠을 진짜 계속 밤을 새가지고 그냥 미련 없이 잤어요. 그렇게 잠들어가지고 내가 버블도 잘 못하고 그 용서를 빌고 있어. 이렇게 잘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첫 주 방송을 했는데 뭐 스튜디오 춤도 나왔죠? 스튜디오 춤 뭐 직캠 버전 그리고 M2 나 그거 되게 괜찮던데 태민 그 입덕 영상 뭐 그 팬캠 막 이런 버전 있어요. 그거 이제 막 보고 4K 막 그리고 멤버들 거 직캠도 다 찾아봤어요. 개인적으로 온영 영상 너무 재밌어. 그때 귀여워. 그렇게 했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다들 오늘 비가 와요. 우리나라 여기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raining in Korea right now. Hi Mexico. Hi. Hola. Te amo.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아 지금 어디 가냐고 사실 그 얘기를 안 했네. 연습실 왔어요. 연습실 연습하러 왔는데 연습할 게 있어가지고 또 내가 여러분께 보여줄 게 있거든요. 새롭게 그래서 그걸 이제 멤버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다음 앨범? 뭐 다음 앨범도 준비를 해야 되고 빨리. 그리고 그 말고 이번 사실 살짝 또 난 스포 요정이니까 멤버들의 허락 없이 사실 얘기를 하자면 다음 주에 새로운 무대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러 왔습니다. 짠. 과연 뭘까? 과연 뭘
보여주려고 샤이니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습니다, 야. 왜 이렇게 막무가내 저의 브이라이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So, 영어 하고 싶은데. 아, 슈퍼엠 리액션 비디오도 나왔고, 또 아이유씨의 리액션 버전도 나왔고, 그리고 샤이니 버전의 리액션 비디오도 있고, 또 이렇게 일단 리액션 비디오가 있었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윤호 형도 저희 이제 컴백했을 때 기자회견을 또 MC를 또 사회를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번 앨범 더 되게 결과가 되게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와서 너무 기쁘고, 저희들도 되게 멤버들도 스태프분들도 되게 기분 좋게 하고 있고, 그 빗돌기에게서 나오는 그 저희 2008년도 꽁트가 있어요. 근데 그 2008년도 꽁트 이제에서 윤호 형이 또 도와줬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제 막 댄스 신고신 연습하잖아요. 근데 온유 형이 연습하다 모자가 벗겨지면서 가발이 벗겨지는데, 아, 나 이게 거의 내 인생 요새 낙이에요, 낙. 그거 보면 우울하다가 우울할 때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나 진짜 막 그냥 너무 웃겨요. 터져. 아, 그것도 나왔잖아요. 우리 그거 그 스튜디오에서 찍어가지고 막 문제 퀴즈 방탈출하는 거. 아, 그 인터뷰 과목. 아, 인터뷰 과목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많아. 한 게. 스브스 인터뷰. 인터뷰도 있고, 맞아요. 그것도 있고. 아, 그런 것도 다 자막 나오겠죠? 다른 팬분들도 볼 수 있게. If you guys on YouTube searching YouTube shiny, so shiny comeback content is so lot. So look at that. So, 나 영어 진짜 너무 못해요. 아르헨티나.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를 잠깐 이렇게 와봤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오랜만에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딱 2분만 있다 갈까?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내가 밖을 좀 보여주자면,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소리 들으면서 ASMR Adorable Taemin. 요새 Adorable 진짜 많이 들어요. 막 많은 분들이 Adorable 팬사인회 할 때도 Adorable Taemin. 머리 무슨 채미노? 무슨 일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다음 주 동콜미는 조금 더 성숙한 버전, 더 발전한 모습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모니터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정말 뭔가 색다른 제스처나 색다른 조금 캐릭터나 이런 방향성을 잡고 싶은데, 아, 너무 어렵네요. 아, 그리고 저 인기가요 트로피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어요, 어제. 드디어. 와, 그래서 집에 장식해놨는데 제가 이따가 인증해줄게요. 딱 인기가요 트로피에 이대야, 태민 이렇게 몇째 주 막 그 딱 있더라고요. 아, 너무 가슴 벅찬 순간이었어요. 물론 상을 받았을 때도 너무 기뻤지만 상을 받았다는 걸 실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와서, 그 작년이었잖아 심지어 형. 11월에 나온 거. 내가 거의 반년 만이야. 반년까지는 아니지만 드디어 제가 인기가요 트로피를 받았어요. 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좋은 건 있네. 오랜만에 이렇게 받으니까 상을 두 번 받은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탭로그도 업로드 빨리 하고 싶다. 탭로그도 빨리 할게요. 진짜 약속. 잠깐 쉬고 있는 건데 탭로그는 끝나지 않았답니다. 탭로그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할 예정이고,
틈틈이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이고 틈틈이 이렇게 라이브로도 찾아오고 뭐 인스타 라이브도 가끔 할 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소통도 많이 하고 부담 전혀 갖지 않고 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팬분들도 저 소통하는 거 되게 너무 좋게 생각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려요. 진짜 저는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심심해서 내가 외로워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부담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멤버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다. 지각이다.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저는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습하러 갈게요. 제 멤버들한테도 브이라이브 자주 하라고 자꾸 얘기할게요. 솔직히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쵸 의수형? 아닌가? 얘기 많이 하죠? 진짜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홍보대사예요. 멤버들한테 소통해야 돼 소통해야 돼. 근데 물론 진짜 다들 바쁘고 개인 스케줄도 이렇게 뿔뿔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멤버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쑥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제가 잘 멤버들을 바꿔보겠습니다. 10만 명 됐다. 난 이만 가볼게요. 안녕. 사랑해요. 고마워요. 또 만나요. 나는 모자 쓰고 연습하러. 으쌰. 바이바이.